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여다 김 울트라 사운드 스쿨 1159번째 시간 2021년 4월 20일 박봉근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음파 정례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강구하겠습니다. 용초사 제66기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66기가 2021년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서울 수서역 현대 배체별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정원 6명인데 지금 두 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빨리 등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서 심장 초음파 제37기입니다. 허정은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2021년 6월 9일, 11월, 13일, 3일간에 걸쳐서 다섯 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위주로 초심자 위주로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훈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59세 남자분입니다. 예한자는 만성 B형 간염, 만성 음주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 1년 전에 초음파 검사상에서 좌측 간염 무형성 레프트 헤파틱 로브 아제네시스로 진단돼서 CT 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요번에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요 영상 우측 늑궁화 스캔입니다. 여기 헤파틱 IVC 헤파틱 베인입니다. 리브의 레프트 로브 미디얼 세그멘트는 보이고 라테랄 세그멘트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심장이고 인 것, 여기 위장관 가스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여기 우측 간염입니다. 게인을 좀 많이 높였는 것입니다. 좀 낮춰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포탈빈 안테리 임페리얼입니다. 요쪽 분이 메스가 아니냐고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자, 요 영상 게인을 좀 낮췄죠. 요 부분에 요거는 메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이 다 메스가 아니고 아마도 요것은 요 메스처럼 보이지만 중해성 병변이 뚜렷한 경계도 보이지 않고 또 스캔 각도 변경 시에 좀잘 보이지 않습니다. 슈도 메스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종계로서 간에 종계로서 초음파로서 인정하려면 여러 각도에서도 병변이 보입니다. 보여야 됩니다. 한 각도에 병변 보일 때는 종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초음파 스캔프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USB를 추천드립니다.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 스캔법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내쉬는 게 훨씬 낫죠. 보통 보면 숨을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환자의 포지션 체인지입니다. 자, 옆으로 누워보십시오. 데쿠피트스로 눕게. 이렇게 눕게 되면 완전 데쿠피스입니다. 세미 데쿠피스 좋습니다. 이럴 때는 여 밑에 베개 같은 걸 대주시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릎을 위쪽에서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지비가 보이죠? 이쪽.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요번에 선생님이 요청해서 제가 질환별 초음파 강의 김일봉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의 언컨택트 초음파 교육 USB를 만들었습니다. 초음파 전반의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질환별 초음파 강좌 USB입니다. 그러면 샘플 동영상으로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지비캔서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담낭 복강내 림프절 종대를 동반하는 담낭암이 되겠습니다. 담낭 내강에 이렇게 폴리포이드한 메스가 있고 메스가 있죠. 담낭백도 두꺼워졌습니다. 이건 림프절이죠. 림프절이 이렇게 종대가 보이고 이거는 복강내 리트로페리토네알 에리어의 림프노드 메타세이스.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USB입니다. 제가 만든 스캔법 USB, 질환별 초음파 강좌 USB 두 개 모두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